아팠다고? 그러니까 어릴 때 네 모습이 생각나는구나. 그때도 넌 그랬었지. 아버지께 사실대로 말하겠어요. 마비가 드디어 풀렸구나. 카레에 바나를 넣은 건 섬세이가 아니라 아저씨라고 말할 거예요. 그날 평상에 바나의 아저씨가 소홀되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. 왜 그러셨어요? 아저씨가 왜요? 제가 그렇게 미웠나요? 널 위해서다. 그때처럼 왜 그랬냐고 나한테 묻고 싶겠지. 말하지 마. 널 위해서야. 삼생이가 날 의심하기 시작했다. 너도 힘들겠지만 나도 힘들다. 그래서 제발 네가 강해졌으면 좋겠어.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.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? 아저씨답지 않게 왜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세요? 걱정 마세요. 저도 이제 강해질 테니까. 그러니까 아저씨도 제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. 말들 좀 해라. 숨 막혀 죽겠다. 너희들 지금 합심해서 내를 무시하나? 이것들이 애비 없다고 이 버르장 머리들 좀 벗어. 할 말이 없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? 와, 할 말이 없나? 어머니. 와. 제발 그만 좀 하이소. 이러다 네 애비처럼 밥상 없겠다. 어머니! 와! 아! 언젠데? 니네는 또 와 그러는데? 정말 왜 이래? 뭘? 왜 엄마 같지가 않아? 엄마 노릇을 안 할 거면 애초에 우릴 낳지 말았어야지. 왜 나만 놓고 엄마 노릇을 안 해? 그러지 마.